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만드시면은 이제 본드칠해서 묶어뒀던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 부분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꽈배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인톡실 올리고 분홍실 올리고 초록색실 다시 올려서 꼬아주고요. 다시 노란색실 올려서 꼬아줍니다. 분홍색실 한 번 더 올려서 꼬아주고요. 이렇게 지금 두 번을 꼬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초록색 선하고 두 가닥 여기 초록색 선이 중심실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이 구멍 사이로 아래에 있는 실을 끌어다가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넣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꽈배기를 또 꽈주세요.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는 중심실 왼쪽에 있고 나머지 가닥이 다 오른쪽에 들어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분홍실 꼬아주고 초록실 올려주고 다시 노란실 올려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초록실 빼고 나머지 두 가닥이 지금 다시 돌아왔죠? 이 상태에서 다시 뒤집어서 넣어줍니다. 고리 사이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꽈주세요. 분홍실 올리고 초록실 올려서. 잘 안 되죠? 여기 가닥이 좀 바닥에 나와 있어서 다시 노란실 올려서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아래 있는 실을 아래 있는 매듭을 위로 올려서 고리 사이, 구멍 벌어진 사이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더 이상 꼬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 상태에서 대신에 이제 끈이 길면 조금 더 꼬임을 꼬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균형 있게 꽈배기 모양을 풀어서 잡아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 완성이 되었으면 팔찌나 발찌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쇠고리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팔찌로 만들 수 있게끔 지금 끈을 길게 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팔찌는 이렇게 지금 양쪽 링 두 개를 큰 링에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혼자서 하기 조금 어렵다 하시면 넣기 전에 팔에 넣기 전에 이렇게 고리를 안에 먼저 걸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지금 고리가 커서 조금 빠졌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손에다가 걸어주시고 새싹끈을 당겨서 길이를 조절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고리 사이에서 이렇게 거꾸로 살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이 사이, 이 지금 구멍, 이 구멍으로 이 끈을 넣어주시면 돼요. 바로 당기지 마시고 지금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한 번 더 당겨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너덜거리는 거는 안쪽으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냥 풀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제 팔은 조금 두텁지만 여러분의 예쁘게 착용하시길 바랄게요.